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A바 학생의 숙제를 좀 참작을 할까 해요. 봅시다. 카드가 31이면 금방 끝났겠네요. 뒤에 이제 영작이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은데, 15분 정도 매일 적당하다고 거기에 생각합니다. 간다. 좋아요. 그 다음 뭐야, 이게? 고쳐야 되네. The total to pay The you is 5,000. 이거 total. 어렵다. 많이 고쳐야 된다. The total amount you need to pay is 5,000 won.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 The 맞죠? total amount you need to pay is 5,000 won. 이거 그냥 자기 해볼 생각 안 하고 포기하고 넘어갔는데 잘한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일본어 독학하면서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측조차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설명을 좀 보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좀 볼까. 아, 뭐야? 5,000 won. 이게 되게 문제인데? Please. The total. 봐봐, 이게 왜 문제인지를 그 마음가짐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면은, 이 시점에 학생은 이 문장을 만들 시도조차 못할 실력이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말하지 못하고 답만 봤어요. 그리고 답을 한번 말하고 그 밑에 설명을 이해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맥락 없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답만 기억하면 언젠가 70년 후쯤 이 문장과 완벽히 같은 문장이 등장하면 맞출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 이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맥락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답만 보고 그냥 넘어가면 그런 우연은 일어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이해했어. 이걸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잖아. 이해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며칠자죠. 114 0104로 새 파일이 왔는데 여기에다가 일단 열게요. 아이가 보내준 결과치를 열어놓을 건데 봅시다. 많이 했나? 145복습 79회. 오늘 좀 늘었네. 뭔가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15분 동안 했으면 그럼 여기엔 영작 부분이 없다는 얘긴가? 숙제. 좀더 볼게요. 15, 15분. 여긴 영작이 있는데 뭐야? 왜더 길게 됐지? 녹화가 다안된 건가? 무튼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아이가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게 뭐야? 뭐뭐는 얼마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몇개더 만들어 줘. 뭐는 뭐뭐입니다라고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것부터 될수 있겠죠. 당신이 산그 차는 비쌌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The car, which가 들어갑니다. 근데 빼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which you bought was expensive.
which가 관계대명사고 그 뒤에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car which you bought was expensive. The car which you bought was expensive. The car which you bought was expensive. 이렇게 하는 게 일단은 하나로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만난 그 남자는 어땠다고 할까? 잘생겼어요. 이렇게 할까요? The man. 그 소년? 소년으로 갑시다. The man, the boy죠. The boy who you met was handsome. The boy who you met was handsome. The boy who you met was handsome. 겼어요가 잘생겼었어요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면 과거니까 또 여기서 The boy who you met was handsome.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일단 편성을 해줄게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거야. 그 소녀는 잘생겼었어요. 이거는 The boy who you met 이렇게 되죠.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그 소녀는 잘생겼다니까. 근데 여기에 당신이 만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런 거 아닌가? The total amount you need to pay 아닌가? 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 나오고 이거 맞아. 근데 이게 약간 더 당신이 지불해야 할총 금액은 5,000원이다 이거잖아. 당신이 지불해야 할총 금액은 5,000원이다. 이건데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문장을 어떻게 뽑아주면 도움이 될까? 당신이 내게 빌린 책은 총 5권이다. 이런 문장을 만든다면은 The books you borrowed from me 이렇게 할까? 아, 근데 됐어요. 두 개나 넣었는데 뭘더 넣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지 볼게요. What's the point? 이혼? 그냥 넘어갈 수 없지. 나는 이거 쓰는 문제까지 만들어 놨죠. 기억을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이게 처음 본게 아니었나? 처음 본 건데? Course. 한 번에 외운다고? 그러니까 기억력은 좋은 것 같아요. 맥락 파악을 안 하는 거지. You need to pay is Month you 5,000 won. need to pay is 5,000 won. It rained. It might이죠, 이거 아마. It may인가? may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네. 내가 이미 만들어 놨네, 이런 거를. The bag which my sister bought was was expensive. expensive. 근데 이게 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게 문제인 거야. 내가 이미 만들어 놨네. The bag which 역시 난 대단해. is the total amount you need to pay is 5,000 won. Amount 와, 그나저나. 와, 그나저나. 그냥 뭐지? 받아쓰기가 아니라 쓰기 문제부터 다 맞춰버리는 게 맥락이고 뭐고 그냥 기억력이 깡패인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부럽네요. 나도 이런가? 아니야.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나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일본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왜냐면은 아, 저도 일본어 독학하면서 같은 케이스를 많이 겪는데 많이 그러니까 일본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 본 일본 문장들도 쉽게 기억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있겠다, 학생도. 그래, 이런 식으로 나도 뭘 하면서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올라갔어? 어떻게 내리지?
맞아요. 나랑 You 같은 맥락으로 늘었을 거야. 실력이 I 당연하게도. never said that. 나는 그런 말한 적. sad는 sad예요, 소리. 이거 sad라고 안 읽어요. sad라고 읽습니다. 영국이고 미국이고 다 sad라고 읽습니다. 내가 잘못 녹음했나 혹시? The food 넘어가고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없어요. appeared 영작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있을 텐데 볼게요, 영작을. 안 나오죠? 왜안 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나왔네요. 끝에 가서 볼게요. 근데 끝에 가서 봐도 뭐가 나오는 게 없는데 안 나오네. 이거 영상이 녹화가 안 됐네. I drank. 그러면은 혹시 이걸 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했다고 해도 내가 과정을 안 보면 의미가 없는데 얼음물 여기네 이거네. 조금만 볼까요 그러면은? 잡았다는데 잘못 썼잖아. 그리고 내가 하기엔 더 쉽긴 하겠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해서 I caught가 되겠죠? fishes 아니고 fish라고 해요. fishes 쓸수 있나? 이거 안셀 텐데. 아, 내가 하는 걸로는 안 세는데 또 물어보면 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fish 안 센다니까. 왜냐면은 종 하나의 종두 개의 종을 셀 때만 세서 저거 안 세요 저렇게. 그래서 이거는 we caught fish, we caught fish. 왜 그런지를 설명을 써줄 건데 catch에다가 caught에다가 caught예요. 그 다음에 fish는 뭐라고 해야 되냐? fish는 가산명사긴 한데, 근데 그 종류를 다른 종류의 물고기들 그 종을 셀 때만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fish는 안 세요. 셀 때도 있어요. 또 누가 세긴 세요, 또. 근데 문법적으로 안 세는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세는 문장들이 나와요. 나도 뭐라고 못하겠어, 그래서. 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이론적이라고 안 썼네. 근데 저렇게 먼저 배우는 게 낫죠. 또, 뭐가 있는데? I hurt it 이렇게 됐잖아. 이것도 아니지. 이것도 고쳐달라고 하면 injured로 바꿀 거예요, 아마. 다음 문장을 다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것도 he had injured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도. GPT한테 가서 물어보죠. 이것도 injured 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 아, 그래. Shoulders in an accident. Hurt가 자동사로, 자타동사로 쓸수 있는데, 그가, 그러니까 이게, 아, 지 맘대로라서 참 모르겠다, 얘도.
아까 했던 수정 중에 하나가 GPT를 사용한 게 있었는데 인절드로 바꿔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더 자연스럽긴 한데, 그래, 이것도 틀린 건 아니고 애매하다. 그 문장에서는 수동태로 써서 틀린 게 약간 있었어요. 어쨌든 He hurt his shoulder in an accident. He hurt his shoulder in an accident. He hurt his shoulder in an accident. 피곤하네요. 이거에서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애매하다, 이것도. hurt, hurt, hurt. 이렇게 하겠습니다. He hurt his shoulder in an accident. He hurt his shoulder in an accident. 됐고요. 그다음 이거 아니지 참. 또 My sister and I drank a bottle of milk. I spotted a rainbow after the rain. Knowing basic is important. 그죠? 이거 정말 좋은 거야. The apple is very big. This apple. There hasn't been any target. 이렇게 말하려면은 이거를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There hasn't been any target. 이렇게 하겠죠? There hasn't been any target. There hasn't been any target. 유도부사 there이란 거기에다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there is가 나와야죠. is가 비동사가 빠져서 안 됩니다. 시제 때문에 이제 hasn't been에서 been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받아쓰기로도 편성을 할게요. 그다음 I thought the driver was good job. 이게 good job이 돼야 돼요. 이거 직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수 있다. 가사 명사라서 셉니다. 이렇게 되는데 He thought the driver was a good job. 이렇게 할수 있겠죠. He thought the driver was a good job. He thought the driver was a good job. 잡은 가산명사이다. 세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쓰는 문제로도 하나 편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It's beginning tomorrow. 돼요. 근래에 일어날 일에다가 현재 진행 시제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이렇게 해서 저기 영상 첨삭에다가는 못 넣어주는데 그 부분도 얘기를 해줘야겠네. 이거는 이제 영작은 영상에 안 나와서 파일 보고 있어요. APKG 담아뒀습니다. 그래요. 수고했네.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계속해서 실력 늘려나가야 되는데 다른 건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리딩이 안 되고 있지. 리딩 좀 잡아줘야 되고 그게 문제예요. 지금 입 밖으로 내뱉는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그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좀 짐을 얼마 전에 덜어놓을 수 있었던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